너희 신랑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가 없는 거가? 누가 신이라 하면 좋겠고 이런 걸 통해가 공짜로 받아서 나도 잘해 먹으면 좋겠고. 시할머니라고 그러시죠? 시할머니께서 저는 뵌 적이 없는데 이제 자꾸 꿈에서 나오셔가지고 신랑을 자꾸 쓰다듬으시거나 이제 저한테 뭐라고 말씀은 안 해주시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시할머니가 많이 나오시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위를 많이 눌리는 편이에요. 작은 방에서 잤을 때는 그냥 눌리는 정도고 보이는 정도인데 안방에서 잘 경우에는 이제 기접을 한다거나 무섭게 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잠을 아예 못 자는 경우고 세 번째는 마지막은 이제 제가 3개월 정도 됐는데 방울을 받는 꿈을 꿨어요. 방울을 저한테 건네주신 거는 이제 지금까지 활동하고 계신 이제 무당분이시고요. 그 옆에서 저한테 방울을 줘보라고 해주신 분은 이제 할머니신데 그 할머니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방울을 받아서 흔들고 뭐라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 방울 받은 꿈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이런 현상을 겪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혼 때문에 찾아뵀는데 이혼에 대해서는 말씀은 안 해주시고 이제 다들 이제 신기가 있고 너무 꽉 차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신바람이 불어서 가정 불화가 생겼고 이제 제가 아이가 둘인데 아들한테 이제 그 신바람이 이제 같이 들어온 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거의 한 다섯, 여섯 군데 갔는데 다 거의 한 군데 빼고는 다 말씀 그렇게 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왜 신청했어? 일단 신랑이랑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있고요. 안 좋은 이유가 뭔데? 뭐 물질적인 이유인지 살다가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부터 너희들의 성향이 안 맞은 건지 이상과 현실이 안 맞는 건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물질적이었던 게 이제 가족끼리 좀 부딪혔던 거죠.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뭐 신랑이 지금도 돈만 잘 벌면 네가 살아가는데 애들 키우는데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별 문제 없잖아. 항상 얘기한다. 본인 둘이 좋아서 결혼을 하고 둘이는 별 문제가 없지만 자식이 태어나고 나면 자식 사주에 의해서 아버지가 명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엄마가 명땜을 하는 경우도 있어. 새로운 인생이 태어나고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고 새로운 사주가 태어났는데 아무 일이 없을 일이 있나? 살이 낀 게 아니라 기운이 달라졌을 뿐. 근데 나는 늘 하던 습관대로 살아야 되는데 새로운 기운이 들어왔으니 그 기운에 사람들이 이렇게 친단 말이야. 제대로 몫을 내고 제대로 알아볼 생각들 왜 안 하냐고. 너 신랑은 이런 거하고 전혀 무관하다. 아들도 전혀 무관하고 문제는 너. 너 사주팔자가 그렇게 갖고 태어났고 친정열애에서 신을 다루던 신의 감옥줄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신의 영향을 받은 건 너야. 신랑도 문제 없고 자식도 문제가 없어. 네 사주가 어떤지를 알아야만 자식도 케어를 하고 신랑하고도 대화가 된다. 시댁에 대한 원망, 신랑에 대한 원망이 네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시댁의 조상들이 신감 있는 너한테 알아달라고 벌써 초이스하고 시그널을 보낸 지가 언젠데. 이시가정 이시명당을 살펴보면 삼신의 부정이 제일 많고 그다음 조황화신, 쉽게 말해서 부엌, 이게 용신줄이야. 이 용신에서 자궁이 다 막혔는데 자식을 얻기란 쉬울까?
근데 네가 너무 간절하니까 일단 그 과정 생략하고 어렵게 어렵게 너한테 얘다 그래 한번 해봐라 고통받으면 네가 나를 찾겠지 일단 주기는 했단 말이야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너희 신랑 집 쪽에 이쪽에서 그랬는지 너희 친정열에서 그랬는지 아파서 죽은 조상이 있고 그 다음에 급살로 갔는 조상 계시고 그 다음에 누가 물에 빠져 죽었는지 물놀이를 가서 죽었는지 물에 의해서 수마에 의해서 물기운에 의해서 죽은 조상이 또 있다 이 수살로 가는 조상이 있다 보니까 계속 너희 신랑을 물가로 데리고 가 물에 관련된 직업을 하자고 하고 물에 관련된 사업을 하자고 물에 관련된 직장을 가자 하고 신랑이 원래 사업이 이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기를 낳고 나서 갑자기 뜬금없이 사업을 갑자기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틀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 낳기 전에 누가 상문이 이렇게 났었는데 너 그 집안에? 제가 아이 낳기 전에 이제 부모님도 돌아가신 거고 이제 삼촌분 저희 이제 외가 쪽에 삼촌분도 돌아가신 거고 제가 아기를 가졌을 때는 이제 신랑 친구분 할머님이 또 돌아가시고 그래 여기에 상문 주당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상문 주당이 들어와서 그게 살이 되었다고 이미 우리가 부정 탔다 그래야 되나? 살수가 들어오고 부정이 탔고 상문 부정이 탔고 용신의 부정이 타서 이게 시작이 된 건데 계속 신을 우는 해 그리고 싫지도 않고 본인은 싫지도 않아 이게 정확하게 맞나 안 맞나도 궁금하겠지만 본인 자체도 싫지가 않다고 너의 사주를 보면 하늘에서 점주한 몸주는 있다고 천신에서 날에서는 몸주는 있고 선녀 애기도 있어 하지만 이들이 내려와서 너한테 직이 놓기까지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지 근데 그 문제를 이런 영적 체계가 돼 있는 사람한테 와서 영적으로 검증을 받으면 되는 건데 무당집에 열 군데를 가면 열 군데 다 네 보고 신받으러 한다 너무 혼란스럽고 애들이 이제 네 살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쌍둥이잖아요 근데 아들이 제 팔자를 너무 많이 닮고 제 손을 많이 탄대요 아프다고 이제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말씀하셨듯이 저도 되게 어렵게 가진 아이들이기도 하니까 좀 많이 좀 되고 이렇게 살 수가 끼어가지고 너희들이 말한 무당집에서 뭐 살이 끼었니 뭐 제거해주면 좋아질 거고 근데 너무 몰아가는 게 너는 제자, 신 안 받으면 안 돼 자식이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가니까 부모로서는 겁이 나지 그러니까 살림도 다 놓게 되고 더 하기 싫어지고 그 말을 들은 앞에 앞전자에 풀어달라는 조상도 있겠지만 후자에 숨어있는 조상들이나 살들은 옛다 이때다 하고 더 차고 들어오는 거야. 계속 차고 들어오는 거야. 거의 내가 영적 예찰을 했을 때는 그쪽으로 오기 전부터 그렇게 다 받고 왔고 니는 이쪽이 아닌 그냥 고민이 되어서 그래 어찌하고 싶은데? 평범하게 잘 풀어주셨으면 그래 평범하게 아이들 아직 어려. 제대로 풀어야만 너희 신랑이 마음이 열릴 거고 사업이 열릴 거고 니도 이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 가라앉을 거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 기운이 안 내려가도록 닦아내고 나면 별 문제가 없는 집이야 이 조항에서 탈이 나면 사람이 먹을 일이 없어진다. 그 전부터 뒤집히는 기운은 계속 있었지만 아이들이 딱 나오면서부터 생명만큼 소중한 게 없는 거야. 그전에는 네가 내 손부기 때문에 안고 있었는데 왜 임신하기를 바라고 아무리 여기 가시밭길이라도 어떻게 뚫고 들어가서 나한테 점주를 해줬는데 딱 나왔어. 이쪽으로 옮기는 수밖에. 그 신랑도 버림받고 너도 기운에서 버림받았다고 보면 돼. 왜? 새끼를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 조항과 용왕이 한 몸이라는 거. 그래서 사람이 먹고 오장육부 건강하게 살면서 내 자궁, 자식을 또 의미하거든. 그래서 자식한테까지 영향력이 가는 거라. 그래서 이 집안의 기운은 우리가 몫을 잡고 가서 그 다음에 이시가든 이시명당에 차고 들어오는 살이나 벌전을
다시 한번 다 벗겨주고 그 다음에 조상 중에서 급살로 가거나 그런 병으로 갔거나 여기에 묶여 있는 것들은 다 풀고 나면 옛날에 네가 밟고 명랑하던 때로 돌려놔서 그 다음에 쓸고 닦고 치우면서 새로운 기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처방을 해놓고 갈 테니까. 알았지? 삼촌이 돌아가신 것도 솔직히 말씀도 드리지도 않았고 부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신지도 말씀도 드리지도 않았는데 일단 하시는 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신기하기도 하고 솔루션에서 조금 더 많이 내려놓고 하면은 더 편해질 것 같아요. 저희는 그 직업 남편분 직업 얘기할 때 저 솔직히 그 말씀을 하신 건가 솔직히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갑자기 변경을 하게 된 거거든요. 계획을 세워서 한 게 아니라 물 쪽으로 가게 된 거 이렇게 확 맞추시다 보니까 되게 많이 놀랐어. 제자가 아니라는 부분도 감사한데 또 신랑이 또 그렇게 많이 엮여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그 부분이 조금 마음이 걸리기는 하는데 그거를 오늘 또 풀어주신다고 하시는 게 감사할 뿐이죠. 오늘 이정성을 드릴 때 이 이시아 부인아 천도깨비 만도깨비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도관했던 쥐다. 너 신랑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가 없는 거가 이미 네 마음은 떠있다 떠있어. 누가 신이라 하면 좋겠고 이런 걸 통해가 공짜로 받아서 나도 잘해 먹으면 좋겠고 너를 혼을 안 내고는 어찌하겠느냐. 인물이 신감이다. 딱 무당들이 탐낼 수 있는. 오늘날에 들었으니 이 가정 이 명당에 구슬하자고 들었으니 짜증이 엄청 많이 난다. 어느 무당이 탐을 내가지고 이 시료를 끝내고 네가 어디 가서 제자가 되든 선생님은 신경 안 쓴다. 네 욕심이 앞서서 하겠다 하면 허나 벌을 다 닦지 않고는 제자가 되어도 맨날 휘청휘청 휘감아 돌릴 거고 유혹에 놀아날 거고 이건지 저건지 휘어져가지고 제대로 된 판단 못할 거다. 그래서 오늘날에 차례차례 제차례로 이 가정 명당에 조상의 원정이 있고 용신의 벌전이 있고 영정 부정님 네 신장님의 원력이고 장군님의 수법으로 차례차례 풀어 한번 가봅시다. 오늘날에 이시가정 이시명당 판단내자들을 선해 증조 열애 때부터 이 가정 임명당에는 벌전이었다. 너희 시아버지 때 여기 형제 일신 일찍 가신 분 형제 일신에 수궁 수맥살이 걸려서 영국에 벌전으로 갔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시가정을 둘러보니 물을 둘러싸고 대동을 둘러싸고 용신을 둘러싸고 밥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가정 명당에는 그때부터 용신을 많이 위하던 그 줄이 다 끊어져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 여기 분명히 누가 배를 건드렸거나 배를 타고 용신의 벌전으로 돌아가신 분이 계신다. 그것까지는 저는 잘 모르는데 저 시아버지가 배를 계속 부리고 계시거든요. 용신에 의한 벌전으로 형제 일신이 청춘에 일찍 한 분이 가셨다. 그러니 물대탁으로 물사신으로 조상이 용궁에 다 매여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 말이다. 집안이 그때부터 가세가 이렇게 자꾸 무너지는 형국이다. 그래서 오늘은 그 대동의 벌전, 용신의 벌전을 제일 먼저 닦자니 그런 조상이 제일 먼저 들어온다. 너희 시할머니 네가 본 적이 없지만 그 위에 할머니도 계신다. 여기 할머니가 이 용궁의 벌전으로 병을 시름시름 앓다가 제명대로 다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 계신다. 그 할머니가 내 아니더냐. 그래서 내가 너한테 가다 보니 너가 이 아이를 힘들게 가졌지만 이 아이를 가지기 전에 고통이 상당히 많았고 이 아이들을 쌍둥이지만 굉장히 힘들게 가졌다. 그리고 놀달 동안 네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고 그래서 새끼만 생각하면 눈물 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그래 그 마음을 제일 많이 주고 네 몸에 올라타가지고
혈기마다 느낌 제일 많이 좋고 스물스물 느끼게끔 만들었던 게 내가 제 1조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풀어달라고 갔더니 신이네 아니네, 신을 받아야 되네 안 되네, 아 새끼들 목 잡고 신 안 받으면 죽니 사니, 자가 무당이 되니 안 되니 소리할 때마다 청청병력 같았고, 어떻게 키웠는데 저 아들을 목 잡고 무당들이 네가 신으로 안 가면 저 새끼 중에 하나가 어째 된다 하고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할머니가 간이 여기다 뚝 떨어지고 여기다 뚝 떨어지면서 어째라도 일조라도 해보려고 내가 출라왕래를 하니 네 마음에 더더욱 무당집에 가서 빌어야 될 것 같고 무당집에 기울어야 될 것 같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랬던 게 내가 제일 먼저 들어와서 그랬다. 두 번째로는 아까 증조열의 할아버지 물 건너가서 돈 벌어 오마 하고 돈 벌어 오지 못한 조상 제일 앞을 서서 너희 신랑한테 배 띄워라 배 띄워라, 이 할아버지가 조부 할아버지가 왜 내가 배를 타고 돈 벌어 오마 하고 돈 벌어 오지 못했으니까 내 손자를 통해서 돈 한번 벌어 보려고 제일 앞을 서가 배 띄워라 배 띄워라 하면서 너희 신랑한테 바람을 넣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이 말이다. 그리고 아버지 형제자, 이 형제자가 수살, 수궁, 수맥살 물에 갔다 와서 쉽게 말하면 혼이 나갔든지 아프든지 해서 죽은 조상이 있다 이 말이다. 그래 이 세 명이 제일 먼저 니한테 와서 이실직고를 한다. 네 마음 산란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무당집에 가야 될 것 같고 무당집에서는 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우리는 그 목적으로 간 게 아니고 니를 데리고 끌고 무당집에 가서 우리 좀 풀어주소 아무리 얘기해도 무당들은 청산하고 딴 얘기하고 있고, 네가 무당집에 가고 나니 옳았구나 하고 조상들은 다 들고 일러가지고 풀어달라고 설치고, 무당집에 갔던 무당은 그 무당은 네가 탐이 나서 자꾸 신받으라 그러고 너는 이쪽에 갈등을 하자니 이래 해야 될 것 같고 이쪽에 갈등을 하자니 안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 오늘은 그거 풀어달라고 해줬으니까 닦아서 갈 테니까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라. 고맙다 고맙다 몰랐다. 그러니 그리하라 진작하란다. 다시 한번 또 가봅시다. 조카야. 아우 조카야. 너가 친정열에 그래. 삼촌자 여기도 죽은 지가 얼마 안 됐어? 네, 또 결혼하고 돌아가셨어. 내가 왜냐하면 결혼 생활도 얼마 못했다. 사고가 난 것 같아. 사고. 네. 사고 나서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다 나는 그런 형국이다. 폭발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폭발사고? 여수에서 그 가스폭발 사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계셨어요. 온몸이 다 타들어가고 온몸이 다 산산조각이 나고 완전 사고로 급살로 내가 이렇게 죽을 줄을 몰랐고, 응? 나는 그 사고 나는 날 진짜 쉽게 말하면 정비하는 것처럼 고치로. 네 맞아요. 맞지? 네. 뭔가를 고치로 정비하러 나는 들어갔는데 빵 터진 거야. 거기 가서 내가 이렇게 사고가 당하고 나니까 팔, 다리, 사고, 머리 다 따로따로 지금 이게 지금 원앙이 다 붙고 모든 조상들이 여기 다 붙고 나를 좀 제대로 해주지. 아 억울하다 억울하다. 신도 없고 나를 한번 좀 풀어달라고 하니 왜 안 풀어주는데. 여기에서 지금 제일 많이 들어와서 선생님이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제일 많이 들어와서 너희 신랑을 친다. 배가 전복이 되든지 어선을 띄워가지고 사람을 태워서 가든지 전복대가 뒤집어져갖고 사람이 죽든지 지가 죽든지 이 일이 코앞에까지 왔다. 그러니 이거 한번 풀어보자고. 그래서 나한테 와서 자꾸 느끼게 해주고 스치게끔 해주고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꿈꾸게 하고
그랬던 거 오늘은 다 닦아가자고 이러고 들어섰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용신의 벌전으로 너희 이시가정 이시명당의 벌전이 들어왔을 때 특히나 신랑 집 쪽을 봤을 때 대동을 위하던 집이고 이 용신에서 제일 먼저 들어왔다. 그래서 오늘은 이 조상들하고 이 원앙들 끼었던 살들을 다 닦아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움직이니까. 지금 어떤 거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지금 이 가정 명당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용신의 벌전이거든요. 그때부터 이 선주의 역할을 하고 배를 좀 많이 띄우고 용신에다가 업을 많이 위했던 가정이에요. 근데 지금 당대 때까지 조상이 너무 어지럽게 파살로 윗대부터 막힌 줄을 찾거든요. 그 줄을 찾지 못하면 아랫대 조상구슬을 해놔도 위에서 또 벌을 내리면 또 그 줄이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제 용신의 액을 막아보고 삼신 쉽게 말해서 수궁수맥을 또 막아보는 이런 장치로서 이 가정의 안정액을 눌러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형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왔다, 내가 왔다. 한이 되고 원이 되고 오늘날에 조카한테 와서 이렇게 내 일신이 다 무너지고 읽어지고 싫어지고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터질 것 같다. 어째 보면 조카도 그때 다 못 지켜줬다 싶은 죄책감도 있고 오늘날에 한번 실컷실컷 풀어봅시다. 다 내려앉으시고 이제는 더 이상 몸에 오지 말고 선생님 말씀이 진짜 맞기는 다 맞았는데 제가 의심하는 게 조금 심해서 좀 아닌 것 같고 기도 하면서 맞는 말이시니까 긴가민가 했는데 이게 진짜 저는 이게 제가 느낄지는 몰랐거든요. 딱 느끼고 나고 제가 말을 하고 막 이래 버리니까 뭐라고 표현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 부정이나 이런 걸 다 걷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좀 마음이 좀 많이 편하고 근데 일단은 많이 좀 가라앉는 기분이라 그럴까요?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삼촌이랑 고모에 대해서는 고모님에 대해서는 제가 사연에 대해서 일절 말씀도 안 드렸고 이렇게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딱 알아맞추시는 것도 되게 신기했고 그것도 제가 또 느껴지기도 해보니까 선생님 말씀이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맞더라고요. 맞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일단 집부터 치우고요. 일단 선생님을 좀 자주 뵈려고요. 저는 기도를 좀 많이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도 조금 드리고 뭐 아직까지는 제자가
된다 안 된다라고는 말씀은 못 해주시지만 이제 업양으로는 좀 안고 가야 될 거라고 얘기는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한 3년, 4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셔서 그때까지 선생님 많이 찾아뵈면서 기도 많이 하면서 일단은 아기들 생각하고 이제 좀 버텨보려고. 오늘 살해자는 이렇게 숨어있는 조상 때문이거나 아니면 사구살이 조상 때문에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부부 간에 좀 상충이 많아서 사네 안 사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많이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신감이어서 너희가 이렇게 되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의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적 예찰을 집에 갔을 때는 이미 사주 자체가 신감이긴 하지만 이 업양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너무 많았고 신랑 집 쪽에 시집을 오다 보니 용신의 벌전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예찰을 하는 과정에서 이 집이 대동을 많이 먹였다는 사실도 알았고 그 다음 배를 타고 선주였다는 사실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용신의 맥을 좀 수궁수맥살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다툼도 생기고 관제도 생기고 또 터왕터신에도 조항에 화신에 문제가 생겼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조금 궁극적으로 다 어려웠던 집이에요. 그래서 예찰을 해보니까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할머니자 먼저 들어와서 꿈에도 자꾸 선몽해 보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 형제자 중에서 사촌 간에 배를 타고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배 타고 들어와서 사고가 났는지 이 수궁수맥살에 걸려 있고 그 다음에 고모자 자기 지금 아버님의 형제 일실의 고모자 암자로 돌아가신 분 이분이 굉장히 살려고 삶의 의욕이 많았었는데 죽고 나니까 너무 그런 상황이 되었고 친정으로는 뭐 다른 조상도 많겠지만 할아버지 조상 할머니 조상도 있겠지만 제일 자기한테 많이 오는 아빠 같은 삼촌자 삼촌이 사고로 그렇게 급살로 가고 나니 이 전부 다 한꺼번에 다 모여서 웅집이 되어서 물이 고이는 것처럼 그 수맥으로 다 둘러차가지고 이 집안에 포진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례자입니다.